진짜 이 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의 많이 쌓여서 오랫동안 네. 이 시기를 막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거사, 이 첫날부터 기세를 확 잡았네요. 그럼요. 이 오병수박이 딱 끝나자마자 네. 이 이의방과 이구가 이 보현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어가 들어오기 전에 예, 왕명을 사치해가지고 병권을 장악해요. 예, 그 이후부터는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임금 딱 들어오고 왕 딱 들어오고 그 신하들이 딱 떨어지는 어떤 그 틈을 타가지고 네. 그 왕의 어떤 측근 그 문신들을 거침없이 그냥 죽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제일 먼저 그 목표가 됐던 사람은 당연히 이제 무신 그 이소홍의 뺨을 때렸던 문신 할례였겠는데. 할례도 워낙 무신들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자기도 감 잡는 거죠. 이 나를 무조건 죽이러 올 거다.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종 옆에 가서 그 왕의 탁자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숨습니다. 네. 뭐 자기 이제 목숨이 이제 뭐 달렸으니까 이거 체면이고 말고. 그게 없죠. 그래서 때 이제 정중과 이런 말을 합니다. 화근을 만든 할례가 아직도 주상의 곁에 있으니 빨리 보내 이 처형하게 해주십시오. 딱 정중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할례는 막 왕의 옷까지 막 붙잡습니다. 아,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안 나오려고 버티는 거를 이때 행동대장이 이고거든요. 이고가 네. 바로 끌어내가지고 죽입니다. 감히 어전에서 칼을 뽑느냐 하는 이런 네. 그 질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이나 이고가 아랑곳하지 않고 살육을 하는데요. 그날 문신들이 50명 정도가 하룻밤에 죽음을 당했을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살육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때 김돈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신난 일어났을 때 먼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방 이고는 뭘 두려워했냐면 김돈중이 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개경의 궁궐에 방어를 강화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김돈중의 동향을 살폈더니 김돈중이 아직 보현원에서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숨은 거죠. 그래서 이방이고가 일이 됐다 해가지고는 안심을 하고 태자를 공격했다는 이 김돈중의 그 비겁함이 사실은 무신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이렇게 문신들이 눈앞에서 철퇴를 맞는데 왕인 의종도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의종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보현원에 억류돼 있던 의종은 갑자기 정변 세력에게 칼을 하사한다. 상장군, 이쯤엔 상장군만 믿을 것이오. 이어 왕의 눈앞에서 문신들을 처참하게 살육한 정변 핵심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킨다. 의종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근데 이게 사실 무신들 입장에서 보면 왕이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이 태도가 진정성이 있어 보일 리도 없고 요즘 말대로 하면 진짜 영혼 없어 보일 텐데 뭐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마음이? 근데 저 상황을 의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또 터무니없는 행동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종과 정중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중부가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이 의종의 신임과 지원 때문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종은 즉위 초부터 친위 부대를 키워나갔고 이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무신들을 후원을 했던 것인데 정중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의종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그 신임하고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돌파해 보려고 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보면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은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왕조를 바꾸겠다라든가 또는 뭐 왕을 완전히 뭐 폐위시키겠다라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목표는 바로 이 무신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제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무신의 힘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의종을 뭐 해치고 살해하고 이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죠.